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니죠. 이번에는 시사 심리 코너 시작합니다. 이 시사 심리를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가지고 이 스튜디오까지 오주신 누구시죠? 그분? 이웃집 변호사입니다. 이웃집 변호사 우리 지변. 근데 오늘은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은 이슈와 국정과제가 연결되는 시간 또 마련해봤습니다. 아, 예. 어떤 네. 이슈와 국정과제를 또 연결시키셨나요? 일단 설명을 하면요. 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와치덕과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시사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코너의 타이틀이 네. 우리는 국정과제에 대한 와치덕. 네. 와치독, 감시견. 감시견. 예, 예. 감시견 하면 우리가 마치 문재인 정부가 재수 집단이고, 우리가 뭐 수용소에서 감시하는, 그거보다는,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냥 집을 지키는 멍멍이라고 그러더니 또 좀 그렇고, 아니면 이 나라, 이 사회에서 뭔가 이상한 징후가 보였을 때, 멍멍! 너희들 멍멍이 아니니?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네. 경계 경보 내지는 네. 또는 알람? 알람. 그렇죠. 이럴 때 경보음. 네. 그거를 경견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냥 와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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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어로. 나의 마음을 이 한국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식민지 인간인가요 저는? 네, 우리 모두 영어 식민지에서 살고 있다는 걸 다시금 절감하네요. 네. 와치독 하면 뭔 말이 탁 들어오는데 그거를 네 말로 해봐. 그러면 뭐지? 뭐 경비견? 아닌데? 그 개라는 용어가 너무 좀 나쁘게 쓰여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런데 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 다 집에서 애는 안 키워도 개는 키우잖아요. 네, 요즘에는 고양이랑 개랑 많이 키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길거리에 버려진 개를 후원합시다. 그러면 뭐 이 일주일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모였는데 황심소를 후원해 주세요 하면 한 달이 지나도 뭐 조금 네. 모이긴 하지만 별로 안 모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걸 그거가 우리는 이 개를 통해서 더욱더 느끼게 되는 거죠. 개는 귀여우니까요. 저 좀 귀엽지 않나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갑자기 얼굴이 막 괴로워지네요. 네. 자, 우리 그럼 좀 더 귀엽게 우리 이 프로를 한번 해나갑시다. 네. 그러면 뭔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좀 진지한 내용이라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촛불 집회가 시작한 지 꼭 1년이 된 것을 기념해서 제1대 국정과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에 관련한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아,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네. 그렇죠. 그게 뭔데요? 적폐 청산 먼저 정의를 해볼까요? 네. 흔히 말하는 걸로는 뭐 네. 잘못된 관행, 부정부패, 비리, 악습을 씻어버리자라는 의미로 정의를 합니다. 전 진짜 그 이야기 나왔을 때요. 네. 야, 이 다음 정권 작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적폐라는 것은 잘못된 관행 부정부패, 부정부패, 비리 악습을 완전히 씻어버리자.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뭐 일단 특별히 말이 안 되는 건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아니 그거 다 좋은 말이잖아. 구태와 악습을 다 씻어버리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건데 너 뭐 그게 불만이냐? 그럴 때 본인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몸을 깨끗이 한다. 그럴 때 보통 심리학에서 강박증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 몸이 깨끗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씻고 또 씻고 어디 뭐 손도 못 대고 이 황 박사가 친근데 얼마나 지저분해. 빨리 비닐 장갑. 그럴 때 우리가 이 사회라는 것은 문제도 있고 더럽고 부정부패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수준과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기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가 뭔지를 알지 못한 채로 더러운 거는 무조건 다 없애고 부정부패 일소! 범죄 소탕! 이렇게 주장을 하는 시대는 항상 있어 왔고, 그럴 때마다 부정부패 일소를 내세우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이 뒤에서 부정부패하고 부정의한 행동은 더 많이 하는 것이 항상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도 항상 반복됐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말로만 이야기하고 그것을 결코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대해 해결책을 내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적폐청산하면서 아까 완전한 부패 어쩌면 그런 소리 하면 오 마이 갓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먼저. 어쨌든 2016년 10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23차례에 걸쳐서 범국민 촛불행동에 1,700여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촛불 시위가 진행됐었고요. 그 김현정 뉴스쇼에서 촛불 1년 십상시 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십상시 문건이 공개된 거는 3년 전인 2014년 11월이고요. 세계일보의 기사와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8명의 세계일보 고소, 박범계 의원의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명단 공개 등으로 이름이 대강 공개됐지만 그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박전 대통령은 수사에 착수한 직후 문건 유출은 국가 문란 행위고 그 문건 자체도 찌라시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뭐 박근혜 대통령이던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이 찌라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 된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정호성 한 사람만 문고리 3인방 중에 뭐 그것도 기밀 누설죄 그거 하나로 가지고 지금 재판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던 이재만 안봉근은 실제로 크게 조사 대상도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도망갈 국리를 얼마든지 만들었는데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최순실과 더불어 세월호 7시간 논란이 나왔을 때, 뭐, 누구랑 같이 있었다, 없었다, 뭐, 이야기가 나왔던 그 정윤회 씨 같은 그 사람도 지금 멀쩡히 잘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검찰이나 국정농단이든 또는 적폐 세력 청산하겠다는 분들은 진짜 이 문제를 잠깐 파악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잘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재수사를 다시 한다고는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벌써 새로 권력이 바뀌었고, 재설사를 할수 있는 시간도 꽤 지났는데 아직 안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증거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이들이 한 국정농단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야말로 적폐 아닌가요? 그거를 적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적폐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참 많은 정의를 하고 있고, 적폐의 정의가 잘못됐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지금 최순실이 제명이 뭔지 알아요? 기밀을 누설한 건가요? 기밀 누설이 최순실 제명인가요? 물론 최순실이 지금 재판을 여러 개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순실이 지금 제명은 어떤 측면에서 국정농단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일종의 뇌물수수예요. 삼성. 그렇죠.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지금 십상시는 거기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굳이 제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건 정호성 씨가 청와대의 기밀 문건을 최순실한테 전해줬다라고 하는 그것밖에 특검이 밝혀낸 것도 없고
또 죄라고 묻을 만한 게 없다라는 식의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 흔드는 그분들이 대체 박근혜의 죄가 무엇이란 말이냐? 그분은 한점 부끄럼 없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국민들은 박근혜 씨야말로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소위 말해서 13시의 농간에 의해서 국정을 이 파탄시킨 핵심죄인데 그거는 놀랍게도 지금 죄로 묻는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특검이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그러냐면 13시라는 말 자체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후한나라 때 네, 나왔습니다. 후한 때 네. 이 보통 후한 이러면 그게 뭔가 싶은데 13시의 그 전횡이나 황당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를 알려면 삼국지 시작되는 부분을 네. 봐야 돼요. 네. 그게 뭔데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일단 그냥 그 왕이 일단 어렸고. 황제가 어려요. 네. 그래서 황제는 국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황제의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환관들. 그렇죠. 네. 환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린 황제를 돌보는 진짜 말 그대로 환관이에요. 환관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네. 어떤 사람인데? 내시입니다. 예. 네. 내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궁궐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 하는 분이죠. 그렇죠. 이 안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내시예요. 네. 그래도 왕 옆에서, 황제 옆에서 항상 지내는 게 환관이다 보니까 그 환관들은 자기들이 또 나름대로 그거를 또 권력이라고 이 엄청난 또 재산을 불린 그런 환관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후한의 그 황제, 영재. 영제, 맞아요. 네. 영제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진짜 환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환관들이 황제의 이름을 이 사칭해가지고 벼슬을 주로 팔아요. 매관 매직. 그렇죠. 말하면 매관매직이죠. 네. 실제로 아마 이 매관매직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지금 우리가 드러나기에는 최순실이 했단데, 그 전에 아마 그 일에 열심히 관여했던 사람이 정윤회 씨지 않을까? 그리고 정윤회 씨와 같이 어울렸던 십상시는 아닐까라는 이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참 많아요. 그런데 왜 수사를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걸까요? 그 질문을 하면 수사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상이나 연결이 다돼 있으면 누가 그걸 어디서부터 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친박이라고 내세웠던 그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어쩌면 그 당시 새누리당, 어쩌면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천할 때부터 다 거기에 관여돼 있고, 그럴 때 최경환, 그 다음에 또 한동안 친박 간별사,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나서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매관매직을 했을 가능성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환관들이 뭐 삼국지에 나오는 환관들이 했던 그 매관매직이 환관도 아닌 그 박근혜 주위에 있었던 또는 박근혜를 빙자해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다 어쩌면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또 환관들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면 진짜 적폐청산의 핵심이 되는 매관매직이라든지 누구를 선택해서 어떤 공직을 맡기는지 정권에 따라서 일어났던 그것을 밝힐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군요. 수사가 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이게 이미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분들이 아직도.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네. 정권에서도 사람들을 임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트는 우정이라고 대놓고는 못하겠지만은 그건 할 수 없죠.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적어도 뭐 농공행상이라고 해서 선거에 기여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뭐 자리를 맡기고 또 자리를 얻고 차지하고 하는 과정에서 매간매직과 거의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끊어낼 수는 아예 없는 건가요? 그것이 이제 끊어내는 가장 방법이 뭐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끊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네네. 어떻게 해야지 그게 끊어냈다라는 걸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이 국민들이 원했던 적폐청산은 무엇이었으며 또 촛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탄생된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자 하는 적폐청산의 기본적인 내용은 뭔가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 왜 근데 이게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도 하잖아요. 관련이 있을까요? 네. 어쩌면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고 막연한 탓을 돌리고 싶을 때 그동안 진짜 줄기차게 써먹었던 게 친일 청산이 안 돼서 일어났다는 거. 그게 80년대, 70년대, 80년대부터 가장 뚜렷하게 학생운동권에서 제시가 됐던 왜 우리는 이렇게 사나요? 분단된 국가에서 왜 뭐 이 적폐세력, 그때는 적폐세력이 아니고 매판차분의 이 앞잡이로서 살 수밖에 없는 식민지, 종속경제에 있어야 되나요? 라고 할 때도 여전히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무려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친일 잔재 청산 운운하는 이야기가 지난 촛불 시위에 나올 때 저는 섬뜩했어요. 오 마이 갓.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뭐고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꼭두각시 정권에서까지 지내게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마치 친일 이 청산이 안 됐어 라고 하는 뻔하고 뻔한 그리고 진짜 어쩌면 기존의 통념적인 프레임 속에서 이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걸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이 인간들에 의해서 또다시 또 조금 지나면 1년만 지나면 그놈들이 그놈들이지 뭐 이런 허탈한 심정에 혹시 우리는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 제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마음이 됐어요. 그러면은 적폐청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적폐라고 믿고 있는 거. 네. 그거를 뭐 지금 정권을 잡으신 분들이 뭐 그 잘하는 쉬운 여론조사라도 해가지고 아니면 숙이 민주주의 이야기하면서 한 500명 어디 불러 모아가지고 한 4나흘 합숙훈련 시켜가지고 10개만 잡아내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거 할 생각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100개 중에서 국정과제 100개 중에서 적폐청산 과제 10개 딱 명시해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이전에 촛불 시위할 때 박근혜 최순실 사태 7대 요구회가 나온 게 있어요.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수사해라. 근데 구속수사를 하고는 있어. 근데 뭐 내란죄는 아니지. 내란죄는 뇌물수수죄. 찌질하게. 그 다음에 최순실 박근혜 부당재산 몰수. 부당재산이 뭔지조차 알아내지도 못하고 있어. 특검 연장 적폐청산 특위 구성. 이거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다시 또 못해. 박근혜 당선시킨 의원 총사퇴. 네. 그거는 죽어도 못하죠. 네. 전경,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그냥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 해산을 시키고 총선을 다시 실시하면 돼. 또 그런 건 또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왜? 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그러지. 정경 유착의 삼성과 재벌 처벌. 뭐, 그래서 이재용 지금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책 전면 재검토 폐기. 뭐 이거는 새로 정권이 들었었으니까 박근혜 정권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월호 7시간 진실을 밝혀라. 아 7시간이 아니고 7시간 30분이라는 그 진실은 밝혔어요. 훌륭해요. 네. 이랬을 때 진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
5개월이 넘었는데도 청산돼야 될 적폐가 10개가 10개로도 구분을 못하고 말로만 적폐 청산하고 5개월을 지낸 이 집권 세력에게 우리는 적폐 청산을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요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에이씨 개소리였구나. 우리가 그럼 차라리 적폐 청산 어떻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고민해야 될까요? 그 요즘에 적폐 청산인가 정권 보복인가 뭐 그런 토론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조차도 정확하게 만들지 못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인품에 착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만 지금 지난 5개월 동안 열심히 보여주셨죠? 네. 네, 물론 4년 동안 그거를 열심히 보여준 박근혜하고 비교하는 거는 참 쪽팔린 일이고 그래도 안 되는 분은 안 되는 거고 그래도 그거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왓치독 지금까지 멍멍 마치는 건가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충분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박사님 다스는 네. 누구 겁니까? 다스는요? 네. 그건 말이라고 해요. 그걸 몰랐어 물어요. 네. 제가 유행한다길래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네. 이명박 씨인데 본인이 다스는 내 게 아니야 라고 선언을 하고 그건 국민 모두의 것이야 라고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 다스는 누구 거예요? 왜 쓸데없는 윤석열한테 묻고 검찰총장한테 물어요? 직접 마이크를 가지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요. 광장에서 만난 한 시민이 물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깨어있고 싶어서 광장의 눈빛을 하나하나 다 담고 싶어서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절실했던 시간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 왜 네. 물을 안 마시면 절실해지는 분인가 봐요? 토끼띠예요? 감동적으로 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박사님이 또 허용하지 않으시네요. 그걸로 감동을 지금 얻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어제 그 손석희 그 뉴스룸에서 마지막 정리 멘트였어요. 진짜 아니 물을 마시고 절실함을 있는 대로 표현해야 절실함이 드러났지. 나 물 안 마셨어요 그래서 절실해요. 나 밥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절실해요. 에이 그건 개돼지가 하는 이야기지. 우린 개돼지가 아니면 밝혀야죠. 네, 그러면 망망. 그러면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촛불 집회를 또 한번 그렇죠.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든든하게 챙겨가지고 네. 하면서 열심히 먹으면서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소중하게 얻은 것을 귀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